오늘 더 착한 뉴스 주인공은 전북 고창 고금초등학교 이용현 선생님입니다. 지난해 5월 5학년 담임을 맡은 이 선생님은 반학생 강성관 군이 발목에 금이 가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되자 풀 죽은 제자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부모를 설득해 함께 다녀왔는데요. 1박 2일 내내 이 깁스한 성관이를 업고 다녔다고 합니다. 못 간다는 말 들었으면 다른 유착이 부럽기도 했었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데려갔던 분이요. 이용현 선생님의 제자 사랑은 이 성관군이 당시 찍은 사진을 내 마음의 선생님을 주제로 한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. 저희가 약간 학급 모토가 뭐든지 그냥 같이 하는 게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뭘 바라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더 신경 쓰고 해야겠다는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. 이용현 선생님은 제자에게 늘 형 같은 존재이고 싶다고 합니다.